25번째 애넌 주제는 스트럭트입니다. 스트럭트는 러스트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데이터 구조죠. 앞으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스트럭트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자, 스트럭트. 이거 첫 번째는 스트럭트는 메소드를 가져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메소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신의 펑션. 메소드와 펑션의 차이점은 주어 동사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fn 펑션에서 my 뭐펑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펑션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펑션이 fn에서 뭐 another your 펑 하는 펑션이 있다고 가정할까요? 그 중에 만약에 my 펑션이 이것이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메소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if my is a method, then 이 펑션 it must belongs to some structure, 어떤 structure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my 펑션이 메소드가 될 수가 있고, 메소드가 될수 있다는 말은 이제 struct와 주어 동사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주어 동사 어떤 식으로 하느냐니까 struct 이름, struct name이죠. name 있고 점을 딱 찍고 다음에 펑션 이름 하고 다음에 argument 이런 식으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점을 딱 찍어주는 방식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메소드예요. 그렇지 않은 건 나머지는 다 펑션입니다. 그죠? 이죠? 펑션. 그러니까 소속된 스트럭트가 없으면은 그죠? if 그러니까 it doesn't belong to any struct, 어떤 스트럭트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얘는 펑션이 되는 거죠. 펑션과 메소드의 차이점입니다. 스트럭트는 may have입니다. may have more than one method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OOP 언어에서 클래스와 아주 유사한 것이 스트럭트입니다. 그죠? OOP 언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적이 혹시 있다면은 타입스크립트에서 클래스, 타입스크립트를 혹시 공부하셨으면은 타입스크립트의 클래스와 같은 겁니다. 클래스, 시밀러투 그럴까요? 그리고 이게 스트럭트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메이 implement struct입니다. a struct may implement a trait. 그러니까 one or more than 이렇게 얘기했나요? one or more than one trait. one or several. 하나 혹은 여러 개의 trait를 implement 할 수가 있습니다. trait를 implement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그 내용은 우리가 이어지는 수업 어디죠? 아마 35번 이 트레이트 부분에서 다시 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스트럭트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럭트의 종류는 무한하죠. 투플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은 이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넘버. 자, 넘버라고 하는 것은 넘버에 속하는 데이터 타입은 I32, U, 뭐 8. 뭐 등등등등등 해서 대략 한 10종의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전에 array의 타입은 어떻다고 했었나요? array style is unlimited.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히 많은 종류의 타입이 있을 수가 있어요. array 타입은 예를 들어서 요 1, 2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i32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array 타입입니다. 근데 얘는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니까 1, 2, 3하고 다릅니다. 얘는 세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고 얘는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타입이에요. 이해되시죠? 스트럭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럭트도 무한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입 also unlimited, 무한히 많은 종류의
스트럭트 타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하나 보죠. 첫 번째는 파일 디렉토리에서 이런 것을 유니스트럭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스트럭트라고 하는 이 매크로죠. 매크로가 있고, 그런 다음에 파일 디렉토리라고 하는 이름. 보다시피 이렇게 첫 번째도 대문자, 두 번째도 대문자, 두 단어는 붙여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struct 이름 명칭이에요. 이것을 unistruct라고 하고 아무런 엘리먼트가 없죠. 두 번째 얘는 뭐예요? 얘는 여기까지 다 열어둘게요. 보시면은 얘도 열어놓을까요? 여기까지 열어놓죠. 얘는 unistruct가 되고, 그리고 얘는 tuple struct라고 얘기해요. tuple struct 모양이 struct 있고, 다음에 struct 명칭이 있고, 뒤에 tuple이 따라 나오고 있죠. tuple 속에는 데이터 타입만 지정을 합니다. UA 타입의 데이터가 하나, 둘, 세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세 번째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세 번째 방식은 이걸 named struct라고 얘기하는데, 데이터 타입뿐만 아니라 그 타입에서 variable의 명칭, size들하고는 명칭도 같이 부여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named라고 그러고, 얘는 name이 없으니까 그냥 unnamed라고 얘기합니다. equal unnamed 그래서 struct. 그러니까 각 필드의 명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있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colors라는 struct죠. 만들고, 그런 다음에 size and color라고 하는 struct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struct 속에 또 다른 struct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이런 방식. 다음 예제 볼까요? 다음 예제는 여기서부터 여기 메인까지. 조금 화면을 넓혔습니다. 이번에는 country라고 하는 struct이고, 그리고 얘는 요렇게 named struct예요. 그죠? named struct이고, 그리고 unused variable. 잠깐만, 제가 뭘 하나 빠뜨렸나요? 왜 이걸 뒀는데 unused variable, 사용하지 않는 variable을 냅두겠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에러, 경고 메시지, 에러가 아니라 경고 워닝, 노란 줄로 표시되어 있죠? 표시되고 있네. 요렇게, 요런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안 쓰겠다 이런 말인데, 제가 뭘 어딘가가 VS 코드가 어딘가 오작동이 있는가 봅니다. 자, 해서 보시면은 요렇게 population 있고, 다음에 캐피탈 있고, 리더네임 있고, 스트링 해서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해서 스트럭트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뭐라고 적어야 되나요?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나라는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트럭트를 구성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예제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에와 다른 내용은 뭐가 달라졌나요? 보시면은 여기에는 반복되고 있잖아요. Population은 Population, Capital은 Capital, Leadname은 Leadname. 반복하고 있죠, 여기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만 쓰더라도 된다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깔끔한 내용이죠. 잠깐, 왜 이렇게 해야 되나? Field is never red. 그렇죠. 그렇죠. 아직 필드를 한 번도 우리가 쓴 적이 없었어. 이런 에러가 뜨고 있어요. PNN 해서 칼미키아. 볼까요? 칼미키아.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인식 안 되고 있어요. 이때는 스트럭트 위에다가 딜라이브를 해주면 됩니다. 딜라이브 해서 디버그.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닝 메시지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죠. 실제 프린트도 가능합니다. 실행시키면은 요렇게 스트럭트가 되죠. 요렇게 출력되고 있죠. 출력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